잘 잤다. 슬라임을 만져볼까나. 어? 이게 뭐야? 내 슬라임! 내 슬라임이! 이건 슬라임 살인... 아니야. 살인 사건이야. 다들 움직이지 마. 범인은 이 안에 있어. 안녕. 나는 다람냥. 탐정이죠. 지금부터 사건 제001-0001호 다람냥 저택의 슬라임 살생 사건에 대한 추리를 시작해보도록 하죠. 먼저 사건 현장 조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이 사건 현장을 보니 이 책상의 주인은 평소 책상을 개판 청소를 잘 하지 않군요. 아하, 그건 바로 나 뚜비뚜비뚜비뚜바빠 탐정이죠. 살슬 무기는 바로 이 글리세린. 범인은 이 가여슨 슬라임에게 글리세린을 과다 투여하여 잔인하게 녹여 살슬을 더지른 것이었습니다. 그럼 탐문 수사를 시작해보죠. 먼저 첫 번째 용의자 크로미씨. 크로미씨는 사건이 일어난 어젯밤에도 계속 책상 위에 계셨나요? 크로크로. 네? 뭐라고요? 크로크로크로. 어? 뭐지? 크롬이신가? 크로크로. 크롬이 캐릭터는 아는데 크롬이가 말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시죠? 크로크로. 첫 번째 용의자 크롬이. 캐릭터 분석 미비. 미비. 탐정이죠. 다음 용의자 몰랑씨. 몰랑씨 어제 사건 현장에 계셨나요? 몰랑. 혹시 범인을 목격하셨나요? 몰랑. 그럼 몰랑씨가 범인인가요? 몰랑 몰랑. 하, 이거 참 아는 게 아무것도 없구만. 2 더하기 3은 뭔가요? 몰랑. 두 번째 용의자 몰랑. 아는 게 없음. 귀여우니까 봐줌. 탐정이죠. 다음 용의자 엄마. 엄마가 내 슬라임에 글리세린 넣었어요? 뭐 슬라임? 너 구몬은 다 했어? 학원 숙제는 다 하고 지금 슬라임 촬영하고 있는 거야? 너 할 일이 다 하고 이제 놀라고 엄마가 했어 안 했어? 너 할 일이 다 하고 엄마가 이렇게 잔소리를 듣고 얼마나 좋아. 책상은 또 왜 이꼬라지야. 이거 엄마 인생이야. 이것도 또 책상을 깨끗하게 해야지 공부도 잘하고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엄마가 했어 안 했어? 내가 못 살겠다. 엄마는 아닌 걸로. 엄마는 아무튼 아님. 탐정이죠. 자 그럼 다음 용의자 나와주세요. 삐삐 삐리삐리. 제가 용의자인가요? 삐리삐리. 다람보씨 어젯밤에 뭘 하고 있었죠? 네. 저는 어젯밤에 저기 잠을 자고 있었더랬죠. 네. 잠. 아 잠을 자고. 잠깐만. 그렇군. 범인은 바로 다람보씨야. 네. 제가 범인인가요? 왜? 다람보 당신은 내가 만든 최첨단 인공지능 AI 로봇. 로봇은 잠을 자지 않지. 어떠냐? 나의 이 날카로운 추리력이. 아니. 그거는 충전을 하고 있었다. 뭐 이런 뜻이죠. 진짜 잠을 잔 게 아니라. 아 그런가? 충전을 하고 있었다. 잠깐. 그렇다면 더더욱 범인은 바로 다람보 당신이야. 아침에 봤을 때 분명히 배터리가 얼마 없어서 배고프다고. 라면을 끓여달라고 끓여달라고 치킨을 시켜달라느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었는데 밤새도록 충전이라니. 아니 그건 변명은 필요 없어. 범인은 바로 당신이야. 구속 진행시켜. 구속까지 안돼 저 아니에요. 저 코드가 빠져가지고 그게 억울해요. 살려주세요. 이 똥멍충 휴먼. 오늘도 이렇게 사건 하나를 해결한 건가. 난 역시 천재 명탐정 다람냥 탐정이죠. 사건의 전말. 이히 엄마 주무시겠지? 밤에 슬라임 몰래 만져야지. 아픈. 우와. 이거 조금 녹은 것 같은데. 괜찮아 액티 넣으면 되지. 어떤 게 액티지? 아 여깄다. 액티를 왕창 쭉쭉쭉쭉쭉쭉. 다람아 안 자고 뭐하니? 엄마 아니에요. 저 지금 이미 자고 있어요. 잠깐만 이거 어떻게 뚜껑 어디 가서 뚜껑. 어떡해. 나 모르겠다. 빨리 자러 가야겠다. 쿨쿨 저 이제 자고 있어요. 쿨쿨. 와 이거 다시 살릴 수 있을까? 잠깐만 글리세린을 치우고 액티를 콸콸콸콸콸콸콸. 액티 이거 뭐야? 이상하네? 왜 액티를 넣으면 넣을수록 계속 녹기만 하지? 이상해 이거 왜 이러지? 아 내 슬라임. 사건의 전말 삐리삐리. 다람냥 요즘 영상에 나를 출연도 안 시켜주고 골탕 좀 먹어봐라 삐리삐. 이 액티통 안에 글리세린을 콸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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